이거 뭐 캠핑카 카라반 뭐 이거 주차장인갑다. 오, 드론 쇼 하고 있습니다. 끝났는가? 오, 오션 뷰가 미쳤습니다. 날도 추운데 그냥 집에 있지 왜 나가지고 저러고 다. 23년도 초짜 캠핑 TV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알찬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올해의 마지막 캠핑을 떠나보겠습니다. 렛츠고! 가보자고! 캠핑카 정말 많다. 큰일 났네. 뭐 이거 캠핑카 카라반 뭐 이거 주차장인갑다. 세상에. 제 돈은 이제 회사 가게 주차 시 이제 돈입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여기다 가져오시면 아 맞네. 여기 한 시네. 근데 없잖아. 뭘? 차 댈 데가 없잖아. 아까 그 주차장이 있잖아. 이거 주차장이잖아. 그래. 아, 여기 더 가서. 더 가라고. 어. 이럴 줄 알았어. 아까 거기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까 저쪽에 한 곳 있는 차 보자. 아, 큰일 났네. 찾을 데가 어디 있나 이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쪽으로 가. 아니다. 오, 저 차 나갔다. 나갔다. 찾다. 와, 진짜. 오예. 여기. 자, 저기도 있네. 뭐 어쩔 수 없다. 아, 자리 찾았습니다. 아, 심장 쫄깃하네. 아, 이 자리가 구배도 좋고 괜찮네. 멋지네. 그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저 뒤쪽이 바다인데 캠핑카 때문에 바다가 안 보입니다. 아, 차박 세팅 중에 뭐 벌떼 소리 같은 거 나서 하늘 보니까 오, 드론 쇼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멋집니다. 이야, 끝났는가? 오.
오, 뜨거. 이거 다 갈비지. 맛은 어떻다요? 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고기 구울 때는요, 이 키친타올 덮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름이 온 사방에 막 난리 납니다. 냄새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름은 막을 수 있어요. 적시자. 삼겹살은 사랑이야. 24년도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아, 멋지네, 누나. 내일은 더 좋은 거 볼까, 애가? 이런 거 너무 좋아. 떡볶이를 준다던데? 그래, 내가 했잖아. 떡볶이를 준다고. 근데 누가 갔는데? 최 모 씨 아들. 아. 모혁땡 씨. 어, 어떻게 알았어? 어, 얘기하던데, 아까 통화하니까. 맞나? 동구리님은 어떻게 알았어? 들어와서 봤지. 와, 우리 이렇게 행사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그쵸? 근데 걸어서 한 15분 가야 돼. 어디야? 행사장까지요. 가면 되지. 아니, 그 혹시나 걷는 게 싫으시면은 그냥 뭐 행사도 요 TV로 보시든. 오후에 5시부터 비 온다는 게 밀려서 지금 7시 13분인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0.2mm 온다는데. 그래도 나름 우중 캠핑. 저희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뜬다는 간줄곳에 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기 인파는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만 해도 한 13만 정도가 모였다는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일단 주위 돌아보면서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3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는 어제 도착했어요. 어제부터 여기 주차장은 캠핑카로 점령을 다 당했습니다. 잡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기가 버닝이나 텐트 피칭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냥 차 안에서 스텔스 차박 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여기 뭐 관계자분한테 알아봤던 내용이고요. 여기 화장실도 뭐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차박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센터 앞에 주차장에서 저 간절곶 행사장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다는데요. 오늘 저녁 6시부터 밤새도록 해 뜰 때까지 행사가 있답니다. 뭐 영화도 틀어주고 뭐 드론도 날리고 밥도 주고 뭐 다 한답니다. 일단 그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주차장도 캠핑카들에게 점령이 다 당했습니다. 부지런하다 사람들이. 많이 부지런한 것 같아. 여기는 지금 행사장 가는 길 쪽에 또 주차장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온수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화장실 뒤쪽 보시면은 요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로 가시면 행사장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답니다. 솔숲 예쁘다. 이리로 가라 그랬잖아, 아까 요 데크 길로. 내일 아침에 떡국사 준다. 맛있겠다, 떡국. 이곳은 해돋이 명소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오셔서 그냥 스텔스 차박으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 오션 뷰가 미쳤습니다. 산책로를 나오면은 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이야, 공원 정말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웅장한 로봇까지. 나 맞아. 여기 간절곶 공원 지나면은 푸드트럭들이 쭉 줄비어 서 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푸드트럭이 있으니까 정말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간절곶에 지금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저녁에 행사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제 행사장 배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떡국 나눔, 방안 쉼터, 콘서트 무대도 있네. 오늘 6시부터 이곳에서 행사 무대가 있답니다. 아, 뭐 가수들도 오고 행사 무대가 엄청나다던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해성 팬카페라는데 이 가입하면 뭐 주는 거예요? 가입하면 네, 멀팬하고 저 다 드립니다. 멀팬, 핸드크림, 무게, 칵테일하고 다 드립니다. 기념 되시라. 우와, 파란 잠바시네요. 예. 아, 진해성 팬이세요? 뭐야, 운명이다. 제가 파란 잠바 입어서 지금 진해성 팬클럽 색깔하고 깔맞춤했습니다. 여기가 쉼터, 해돋이 보러 오셔서 뭐 많이 춥고 이러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쉬는 곳인데요. 어, 자리 났네. 여기 그 추우면 들어와서 몸 녹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 야, 괜찮다. 시에서 신경 많이 써요. 응급의료, 뭐 미아보호소 뭐 많네요. 정말 자리 났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쭉 한번 주변 돌아봤는데요. 저녁에 해지고 나면 6시부터 행사를 한다니 그때 행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까지 한 2시간 남았으니까 지금 저희는 회센터에서 회를 포장해서 행사 전까지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가 얼마나 싱싱한지 한번 가보시죠. 뭐 소라나 이런 뭐 해산물은 없어요? 아, 안쪽에 있어요? 아, 저 안쪽에 이때 번개, 소라, 니쥬한 낙지 있다. 별로가 개불 있고. 그럼 회 할까? 그래, 회 먹자. 아, 여기는 이렇게 정찰제로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시스템 괜찮다. 회 보러 갑시다. 지금 도다리하고 지금 밀을 사는 밀치하고. 도다리하고 밀치요? 아, 섞어서 그 1kg가 돼요? 그렇죠. 해돋이 빼고는 여기 사람들 많이 와요? 아, 초장은 2층에 매점이에요. 아,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예, 수고하세요. 초장 있어요. 요거 하면 된다. 짠 거, 요거 3,000원. 아, 술은 없어요. 아. 네. 야, 이거 1kg는 진짜 두 사람 먹기 양이 많은가? 먹을 수 있어.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채소 1kg니까. 자, 해돋이를 위하여. 자, 야, 원래 마지막 술이네. 그러네. 소리 이쁘다. 동그리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맛있겠다. 맛있어? 자, 저희는 이렇게 행사 전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제 차에 들어와서 회에다가 한 잔 마시고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행사 시작하면 행사장에서 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짠. 자, 저희는 이제 행사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벌써 궁짝궁짝 소리 나고 뭐 난립니다.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 얼떨결에 줄을 섰는데 뭔가 나눠준다고 합니다. 뭐 남미소 배급 받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야, 줄 서서 이거 받았습니다. 어, 고맙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 추우세요? 네. 와, 네. 우와, 죽인다. 허리를 세워, 엉덩이를 또 아주 흥겹게 열정도 여러분 우리 가수 채윤 씨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났다, 난리 났다. 아니 날도 추운데 그냥 집에 있지 왜 나가지고 저러고 다. 덥고. 자, 다가오는 24년도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